그 여자의 사랑 김설아. 그 여자가 말합니다. 10번, 20번 마음이 닿아도 눈앞에 없으면 그 남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여 어디야 물었을 때 미심쩍은 대답을 하면 속이 상합니다. 그 여자가 말합니다. 사소한 그의 습관이 좋고 사소한 그의 버릇을 닮아가면서도 그 남자가 가끔 낯설 때 덜어 있어서 얼만큼 사랑해라고 묻습니다. 만이라고만 대답할 때 만이라는 것이 얼만큼입니까? 그 여자가 말합니다. 그 남자가 지나치게 구속해도 욕심이라는 전제를 배제한다면 구속받는 게 사랑이고 행복이라 여기지만 그 여자가 어디서 뭘 하든지 믿지 못하고 버럭 화내는 날이면 기막히고 속이 상해 가슴이 터집니다. 그 여자가 말합니다. 그 남자의 목소리가 자욱한 안개되어 가슴으로 젖어들면 꿈결에도 그리움으로 닿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. 보급품이 넘쳐도 무덤덤한 척 그리움 빼곡해도 태어난 척 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사실은 그 남자의 일거수일 투족이 궁금합니다.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을 오랫도록 듣고 싶다는 그 남자의 말을 믿기 때문에 참습니다. 그 여자가 말합니다. 비누 거품처럼 몽글몽글 부풀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랑은 싫습니다. 맥주 거품처럼 넘쳐오르는 사랑도 싫습니다. 그 남자의 눈에 그 여자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오래도록 사는 것 오래오래 곁에 두고 아끼며 사랑하는 사람 서로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.